네, 저희가 그 신앙 송에는 저희가 애송시를 사실 요번엔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는 별내는 마. 이 계절에는 이 시만큼은 누구든지 한번 다 읊어보고 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우리 최명숙 시 낭송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인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쥐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초등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지금은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노새, 프란시스 짱,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에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땅은 밤을 세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위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 오산에 권리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자님 사당 모셔놓은 아주 고택인데 작은 고택인데 제가 윤동주 시인님의 올해 서거한 지 한 70주년 회의기도 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어떤 그런 행사를 한번 가져보자 해서 저희가 시극을 준비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수원 방송에서도 취재를 하고 그리고 각 방송에서도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공연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그 경기 민속예술제의 그 앵콜 공연으로 좀 초대를 받아서 그 낭송을 또 할 계획인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산에 오셔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번에 그 유한진 시인님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미리 준비했으면 좀 더 정말 뜻깊은 자리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지금 문득 만지면서도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명훈 시인님의 님의 침묵을 신앙송인 황석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핏글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뒤꿈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하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의 일이라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죠.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시고 너무 잘 아는 시들이죠? 네. 처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아마 그 편안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왕이면은 많이 알려진 시를 준비를 해서 이제 애송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 공자님께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면 지혜로워진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 사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색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모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하라.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면은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시인 남송해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시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색을 하고 또 시를 들으면서 우리가 시를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방을 하고 또 시를 짓고 낭송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면서 하나의 우리가 시인도 되고 신앙송인도 되고 이렇게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냥 덧붙이기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여기 신앙송인도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오늘을 기회를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하면서 좀 더 지혜로우신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조지호님의 3호를 우리 신앙송인 이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서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3호 조지훈.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느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 있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날짜를 잡았고 여기까지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셨는데 오늘은 지금 학교에 계신데 학교에 굳이 빠지면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부탁해서 여기에 오고 싶으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급히 오시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암성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오늘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저희 그 황지우 시온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시인 남성인 이경량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리는 마음을 많이 가져봤을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 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 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네.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다음은
우리 강평자 신앙 선생님 어디 계신데 그 둥근 어머니의 뒤에 밥상을 낭송을 해주실 건데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곱게 한복을 입고 오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만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파는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 들키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락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 여기는 사랑, 귀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판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없죠? 네. 자, 시는 시와 노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제만큼 시는 노래를 타고 저희가 시인 낭송회를 30분 동안 시간은 조금 잘 안 됐지만 저희가 또 유한진 시인님의 그 지란지교를 꿈꾸며를 사실 저희 그 수업 낭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낭독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아, 다른 저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와 노래가 하나가 되는 이 시간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해서 또 만나뵙고 싶고요.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유한신 시인님께 드리려고 조그만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해서 염색하시는 분한테 주문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막 급하게 만드셔서 저 오는데 주시더라고요. 꼭 갖다 드리라고, 선물해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머플러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색깔 펴보면 더 예뻐요. 급하게 좀 만드느라고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유한진 시인님께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파란색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좀 고운 모습에 이렇게 머플러를 들으면은
굉장히 아름답겠다 혼자 상상하면서 왔거든요. 네, 우리 시인님한테 머플러를 드리면 시인님을 한번 이거 목에다 한번 이렇게 푹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 이거 네. 궁금하시니까 한번 멋있게 한번 또 안에 또 이렇게 그 푸른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염색하시는 분이 정말 정성을 드리고 저희 마음이 담긴 머플러입니다. 천연색이라 너무 예쁘지요? 네. 네. 아, 네. 오늘 이거 머플러 조만간 신날 때까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기념사진 사진 좀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네, 저희 경기 신앙송에서 준비한 신앙송에서 여기 마치고요. 저희는 오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앙송 단체입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